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엽기 떡볶이 신메뉴 마라로제 떡볶이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엽떡에서 마라로제 떡볶이가 신메뉴로 나왔습니다. 지난번 출시한 마라엽떡을 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새로 나오는 마라로제 떡볶이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. 그래서 출시하자마자 바로 주문을 했고요. 여러분들께 함께 먹으면 어울릴 것 같은 사이드 메뉴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. 첫 번째 사이드는 만두인데요. 이 만두의 고소한 맛이 매콤하고 크리미한 로제 양념과 만나면 잘 어울릴 것 같았고요. 꿔바로우는 마라 먹을 때 실과 바늘 같은 존재니까 엽봉은 지난번 엽떡 매운맛 먹었을 때 맛있게 먹었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마라 로제 열어볼까요? 야, 마라 향이 폴폴 나는 이 주황빛깔의 비주얼이 기대감을 더욱더 올려주는데요. 긴 말이 필요 없죠? 얼른 먹어보면서 어떤 맛인지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려볼게요. 중국 당면 먼저. 이 밑에 다 가라앉아 있었구나, 이렇게. 와. 일단 지금까지는 일단 짜다 이런 느낌인데, 지난번 먹었던 마라엽떡은 뒤에 단맛이 올라와서 좀 물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얘는 단맛은 잘 안 느껴지네요. 그래서 짜니까 이런 거 한번 찍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. 이게 확실히 로제인데 약간 조금 기름진 느낌의 로제라고 해야 되나? 짭짤함은 잘 어울리는데 느끼 고소한가? 해서 좀 애매하고, 얘는 뭐 꿔바로우 소스 때문에 새콤해서 안 어울렸고, 얘를 찍어 먹었을 때도 맛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로제 뒷맛으로 올라오는 살짝 기름진 느낌이 좀 부담되네?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. 그러면은 이번 리셋 한번 하고 폭풍 흡입 가보겠습니다.
짠! 아이고,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엽기 떡볶이 신메뉴 마라로제 떡볶이 먹어봤는데요. 요게 18,000원이거든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걸 굳이 그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나? 이런 느낌이었습니다. 왜냐면은 제가 맛있다고 느끼는 로제들은 딱 먹었을 때 뭔가 그 크리미하면서 그 크림의 약간 그 고소한 맛이 이렇게 쫙 느껴지고 끝맛으로 오는 그 매운맛이 느끼하기 전에 딱 끊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살짝 뭐 달콤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먹게 되는 약간 그런 로제들을 저는 맛있다고 느끼거든요. 제 취향인데, 근데 마라로제 엽떡은 딱 먹으면 일단 첫입이 짜! 그리고 크리미하고 고소한 느낌보다는 뭔가 질감은 좀 크리미한 게 느껴지긴 하는데 느끼하네?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뭐 이게 뭐 차돌이 들어가고 뭐 마라 소스에 기름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과장해서 설명하면 약간 기름을 좀 퍼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로제 취향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별로였지만 우리의 입맛은 정말 또 다양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 영상 자주 보시고 나는 홍사운드랑 평소 입맛이 좀 잘 맞았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난 기름진 거 좋아하고 느끼한 거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켜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그 외에는 뭐 마라향 아주 강렬하고요. 토핑 괜찮게 꽤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 취향은 이랬다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